아니,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아, 예, 자주 불러주셔서 예, 감사하고 되게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어제 밤에 와서 집회 같이 참석했는데요.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전해 주신 목사님과 또 뜨겁게 또 같이 기도하는 성도인들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마칠 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또 한편으로 있고 또 피곤하고 또 그런 마음도 또 한편에 있고 하죠. 굉장히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거잖아요. 정말 피곤한 일상 좀 쉬는 날 좀 쉬셔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렵게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마지막 날은 보통 이렇게 그냥 예, 그냥 넘어가는 심정으로 지내시는 때가 많이 있는데 좀 진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언약 신학이라는 거예요. 언약 신학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언약 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언약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언약 신학이라는 말은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기 전에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써놓은 것은 불필요한 수식어죠. 역전앞, 역전이라는 말에 앞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역전앞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복음이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말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분들이시지요. 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영역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율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는 뭐 제사를 드린다든가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아니고 흔히 우리가 십계명 같은 도덕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딱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둘 다 아니라는 거겠죠. 근데 이 극단적으로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 한쪽은 율법주의라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다른 한쪽은 반율법주의라는 태도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율법주의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왜 이거 안 해?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예, 이렇게 너는 왜 이걸 안 해? 라고 지적하는 이 사람의 속마음에는 네, 이런 마음이죠.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태도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그 중에 선착순 20명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20명 만약에 자르면 나는 거기 들어갈 사람이야. 나는 그만큼 행위가 괜찮아.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을 보니까
난 충분해.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드시는 거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율법주의가 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정도의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거기 강의 안에 그 내용을 조금 인용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나 행함에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 기타 치고 있는 저 청년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며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고 있는 귀한 청년입니다. 11년 전의 제 모습인데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저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단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에이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라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더 깊게 파보면 이미 이제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내가 조금 더 신실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하면, 그러면 내가 계명을 좀 더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고, 내가 계명을 좀 안 지키고, 내가 또 좀 약간 교회를 소홀하고 이러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든가 아니면 율법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좌지우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한쪽 극단이라면 다른 한쪽 극단에는 반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시나요? 저보다 윗세대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일요일 밤에 양심냉장고라고 그 하도 차들이 차선을 안 지키니까 이경규가 이제 몰래카메라처럼 이렇게 이제 차들이 차선을 잘 지키면 이제 내려가서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차들이 아는 거예요. 어디에 그 카메라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받으려고 줄을 딱 섰는데 저 차가 자꾸 차선을 넘어가 있는 차가 있잖아요. 한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뒤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한 이 차 전체가 줄 안 넘어가면 이제 냉장고를 주니까 냉장고를 받으려고 나와가지고 빨리 뒤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차선을 잘 안 지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차선 안 지키다가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뭐 선물 주고 이런다고 하면은 이제 차선을 지키는 우리의 이 모습을 꼬집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왜 사람들이 차선을 잘 안 지킵니까? 차선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굳이 나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의 생각은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니까 그렇다면 굳이 내가 율법을 뭐하러 지키는가. 하나님이 내 행위에 따라서 나를 더 사랑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율법은 뭐 지키나 안 지키나 상관없는 거 아닌가. 역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십니다. 반율법주의는 그냥 단순하게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다 정도의 그런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저 내가 나답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답게 되는 거. 왜냐하면 난 소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그냥 내가 원래 태어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그냥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해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내면에 굉장히 단단하고 깊게 뿌리박혀 있는 사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순전히 내 행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전혀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최고야라는 생각.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잘 아시는 그림이시죠? 저희 뭐 미술관에 가서 한 번씩 본 그림. 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요. 저는 뭐 미술의 밑자도 잘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그냥 설명을 읽었는데요. 아주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세히 보면 저 아버지의 눈은 이 아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너무 막 눈 빠지게 아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뭐 눈이 막 짓이겨져 있고, 또 이 돌아온 탕자는 한쪽은 발 신발이 벗겨져 있고, 그리고 발바닥은 아주 다 상하고 낡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저 옆에 빨간 옷 입은 이분 형아는 정말 매정한 눈빛으로 동생을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가 여기 이제 강의 안에 두 아들 이야기,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두 아들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아시죠? 탕자라고 하면 한 명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두 아들이 모두 탕자다라는 의미에서 두 아들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둘째 아들은 반율법주의를 대표한다. 내 맘대로 살겠다. 아버지의 뜻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나간 아들이라고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요.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 내가 이렇게 행한 것만큼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는 세리나 죄인들이 한쪽에 있었고, 또 그들을 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쪽은 반율법주의, 반쪽은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 들어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우리들 모두의 내면에 있는 양쪽의 그 경향들을 모두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율법주의를 대표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예, 물론 이 아들은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예, 아버지가 막아버렸죠. 아버지가 이 말을 할 틈을 주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아버지 나 하는데 그냥 이 얼싸 안고 막 입을 맞추고 빨리 잔치를 베풀어라라고 하는 바람에 이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왔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에는 지금 이 아들이 반율법주의적인 경향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의 경향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위에 달려있다. 지금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개판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품꾼으로 대우받겠지. 내 행위에 따라 이런 대우를 받겠지라는 율법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를 대표합니다. 자기가 행위를 잘하면 그 행위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율법주의자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저 둘째 아들한테 해주는 것처럼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반율법주의의 특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첫째 아들도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지금 아버지가 해주지 않았다라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첫째 아들에게도 반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막 헷갈리시죠? 예. 예. 딱 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 다, 예, 두 경향이 다 있었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어느 쪽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안에는? 예, 둘 다 막 있죠. 예. 근데 물론 심각하기는 사실 첫째 아들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첫째 아들이 쓰는 용어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예, 섬겨 이 단어는 영어 번역에는 slaving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 노예처럼 그렇게 아버지 일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자기를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된 우리들, 조금 더 교회 생활에 열심인 우리들, 남들은 다 쉬고 놀러가는 이 황금 연휴에 교회 수련회에 굳이 온 우리들, 우리들은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제 놀러 간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내가 슬레이빙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모두 잔치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복음의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신자들에게 초대하고 또 베들레헴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얘기들로 복음을 전하면 아주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뭐 저거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뒷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잔치에 초대받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두 사람의 뒷얘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들의 뒷이야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오래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언약신학이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언약신학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뭐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이제 66권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막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이게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고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구약을 열심히 막 그 공부하고 알았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막 계속 혼내잖아요. 뭐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있다고. 근데 바리새인들 열심히 성경 읽은 사람들이고 잘 알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잘 읽고 알았어도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를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처럼 잘 아는데, 성경을 잘 아는데 하나도 모른다고 예수님한테 혼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로 쫙 꿰뚫는 여러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은 구속의 구속사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책이다. 혹은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다. 그래서 한쪽은 다 약속의 이야기고 한쪽은 다 성취의 이야기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돼서 점점 확장되고 완성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성전의 이야기다. 처음에 에덴 동산이 어떻게 성전의 모양을 갖고 있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성전의 이야기로 끝났는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유용한 그런 주제들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언약 신학도 그런 주제 중에 한 가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언약 신학이 뭔지를 알려면 일단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래야 이 언약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꿰뚫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면 언약과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언약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한번 핑클이 예배 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거 예 이거를 제가 아 됐네요. 네, 찬양과 함께가 아니면은 이게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핑클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네. 네, 아쉬우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예, 약속.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핑클이 처음 나왔습니다. 저희 내무반에 저 약속해줘 이거 한번 하면 막 내무반이 아주 막 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가사를 예, 보면 이렇게 가사가 돼 있습니다. 이젠 내 사랑이 되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언제나 나를 지켜줄 너라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줘. 약속은요 새끼손가락 마주 걸고 하는 약속도 있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죠. 여기서 지금 핑클이 해달라는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죠. 이제 내 사랑이 되어줘. 나도 널 사랑할게. 내 모든 걸 너한테 기대고 싶어. 너도 나한테 기대. 언제나 나를 지켜줄 너라고. 나도 너를 지켜줄 테니까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자. 이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네가 내 사랑이 돼줘. 난 너한테 다 기댈 거야. 너 언제나 나한테 지켜줘. 너 나한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줘.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약속이라는 단어는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제가 네 말씀드렸었나요? 저는 제 아내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전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고무장갑을 늘 사줘서 손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약속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과 또 반대 개념에 있는 것이 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계약은 갑과 을이 서로 정한 내용에 양쪽 다 도장을 찍는데요. 그 갑과 을의 한쪽이라도 그 정해진 계약 사항을 위반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개념은 일방의 개념이 있고 계약은 쌍방이 아주 똑같은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라는 개념과 일방이라는 개념이 둘 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결혼이라는 형태입니다. 결혼도 쌍방이 같이 서로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약속이죠. 쌍방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 이 쌍방의 약속은 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 사람이 집을 떠나서 1년 동안 집에 코빼기도 안 보여줘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쪽에서 이혼을 결정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처럼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약속처럼 한 사람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쌍방이 함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성립되는 게 결혼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 언약의 특징, 이 쌍방과 일방의 특징을 결합한 언약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약속의 성취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반응이라는 그런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복음이다 라는 것이 바로 언약 신학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한 5분 10분간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지루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잠깐 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끝날 때 깨워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들과 관계 있는 언약은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과 관계된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벌써 딱 듣기에도 뭔지 딱 감이 오시죠? 예, 행위 언약은 행위를 중시하는 거고 은혜 언약은 은혜를 중시하는 것 같죠, 느낌상. 예,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행위 언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 안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하고 전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였냐면 순종. 어떤 조건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아담과 맺었던 언약의 조건? 네, 역시 훌륭한 교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조건이었죠. 그것은 이 순종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조건을 네가 잘 지키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이니까 일방적인 면과 쌍방의 면이 둘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은혜의 요소가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언약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들과 그냥 해야죠. 원래 아니, 심지어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상사가 그냥 하라면 하지 않습니까? 뭐 불합리한데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하나요? 불합리하다고? 한국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불합리한 이런 게 없, 그냥 하라면 하거든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그러는데 창조주께서 창조물에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 그런데 아주 작은 것, 순종이라는 그 작은 행위를 했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굉장히 큰 조건을 주셨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뒤에 사실은
그걸로 끝이 나면 되는 거였거든요. 아, 지키지 못했더라. 그리고서는 이제 3장 12절에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끝났더라. 이러고 이제 끝이 나면 끝입니다. 성경은 딱 3장 이렇게. 근데 거기서 끝을 안 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끝을 안 내시고 우리에게 다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 이상 그 행위 언약의 근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주님은 두 번째 언약, 곧 흔히 은혜 언약으로 불리는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신다. 하나님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 네, 이제 행위 언약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쌍방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순종이라는 행위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순종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아담이 범죄해서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그리고 끝날까지 우리는 모두 다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주어졌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을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자체도 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런데 앞에 은혜가 붙었죠.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은혜 언약인 거죠.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이게 정말 은혜인데 이게 은혜인지를 잘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은혜인지 이렇게 저희가 조금 오늘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무셨던 분들 이제 깨시면 되고요. 언약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 언약은 순종을 요구하고요. 은혜 언약은 믿음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은혜 언약을 설명할 때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질문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니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했다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가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인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했을까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시카고에 있는 식당 아주 잘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또 이 광고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 대공동이라는 식당을 믿어라.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의 구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명선 큰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이제 구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에 다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것은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왜 예수님 막 더 큰 배 가지고 와서 다 살려주지 왜 다 안 살려주고 왜 몇 명만 살려주냐 하나 예수님 너무 나쁜 사람이다. 요즘 자기가 타면 되는데 자기는 안 타고 뭐 배가 크기가 한정돼 있다 이러면서 뭐 예수님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보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왜 굳이 저 이렇게 손을 잡아서 건져 올려주는 사람이 굳이 예수님이어야 되나 그냥 아무나 와서 건져주면 되지 않았나 시카고에 있는 대공동 사장님 오셔서 건져주셔도 되지 않았나 왜 굳이 꼭 예수님이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약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행위 언약 뭐였습니까?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 처음에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을 누군가는 성취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그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면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가 이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를 모두 다 충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생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뭘 이제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예수님 걸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걸 내 걸로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저기 존재해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걸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결혼하는 순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차 내 거 되잖아요.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침대가 내 거가 되잖아요. 결혼하는 각방 쓰시고 뭐 이러시는 거 아니죠? 예. 통장 따로 갖고 계시고 이런 거 아니시죠? 예. 한 통장에서 같이 쓰시죠? 아 이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이 성취한 그 의, 그로 인한 영생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딱 두 팀만 있습니다. 딱 두 팀. 하나님 편, 사탄 편. 3자는 없어요. 그냥 딱 두 팀만 있어요. 청팀과 백팀밖에 없습니다. 운동이 하는데 청팀, 홍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청팀과 백팀만 싸우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 때는 청군과 백군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사탄의 편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후손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두 팀밖에 없는데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이 사람을 누구 편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딱 둘밖에 없는데 사탄과 원수가 되니까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냐라고 미리 지금 이때부터 얘기하시는데 여자의 후손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후에 모든 언약은 이 약속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나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땅 주고 큰 재물 주고 큰 민족을 주겠다 이것만 믿은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걸 누가 우리한테 증언해 주냐면
예수님이 증언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다라는 건 몰랐지만 나의 때, 메시아가 오는 그때, 그때를 항상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것. 그게 약속된 그 씨라는 것, 약속된 3장 15절의 여자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났습니다. 왜 신났냐면 이제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신났습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일방적인 것 그리고 쌍방적인 것. 일방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 자체도 은혜이고 죄를 짓자마자 바로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은혜이고 이제는 믿기만 하면 순종이라는 행위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은혜이고 예수님 거 다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 완전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늘 쌍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반응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은혜 언약의 그 시각을 가지고 십계명을 잠깐 볼 건데요. 십계명은 막 다 막 그러잖아요. 막 해라, 하지 마라. 근데 해라는 사실 두 개밖에 없고 다 하지 마라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려서부터 막 듣고 자라가지고 하지 마, 하지 마. 그리고 자녀를 기르면은 자녀들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말이 뭐죠? 네. 아, 엄마 아니었나요? 아, 엄마. 저는 엄마 그 다음에 노인 줄 알았는데 노 싫어. 이거 정말 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너무 잘 예. 아마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시니까 배우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 추측해 봅니다. 근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읽을 때도 우리들은 나 이거는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자꾸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성경은 이 십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 십계명을 열심히 배워보자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예,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 하지마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이제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십계명을 한번 언약의 말씀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프로포즈로 예, 시작합니다. 다들 프로포즈 해 보셨죠? 아, 죄송합니다. 아직 그건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곧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십계명 보통 이제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프로포즈 하시나요? 예, 뭐 내가 너 뭐 행복하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또 지금껏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봐. 봄에 놀러 갔던 벚꽃 축제, 여름에 놀러 갔던 갈대바, 가을에 놀러 갔던 어린이 대공원. 겨울에 놀러 갔던 수목원, 지난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해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기억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행복하게 해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했던 것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포즈를 듣고 모세가 중매장이었던 모세가 듣고 쪼르르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예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모세가 쪼르르 가서 예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결혼식 준비를 시작합니다. 결혼식 준비가 사실 힘들어요. 결혼식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웨딩 촬영 사진 찍는데요. 저는 웃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아내는 웃는 걸 잘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꾸 찍는데 자꾸 남편분 자꾸 막 저를 다시 막 웃으라고 뭐. 근데 뭐 힘든 게 한두 개겠습니까? 결혼식 준비하려면 뭐 혼수장만에 뭐 상견례 뭐 힘들죠. 네, 결혼식 준비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단하게 해라. 많이 준비하지 마라. 간단하게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자기 옷을 빨고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많은 거 바라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너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게 입장식을 하고 계십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에 이제 가득하게 멋있게 이제 장식을 하시고 결혼 행진곡을 또 멋있게 하시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반주자를 구하기가 힘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팔 소리로 멋있게 음악을 하십니다. 막 연기, 막 스모그까지 막 자체적으로 특수효과를 넣으시면서 아주 멋있게 입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진행되는 거죠. 결혼식 저는 좀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약서를 낭독했거든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습니다. 이 서약서를 낭독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 뒤에 이어지는 계명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결혼식이니까 뭐 이런저런 의식들을 많이 합니다. 이 의식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 저희 교회 모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말씀도 듣고 또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제부터 부부가 되었노라. 그리고 뭐 이제 친구들이 와서 막 축가도 막 불러주고 막 여러 이제 의식들을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십계명 이후에 많은 의식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라고 또 이제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결혼하자 그냥 간단한 거죠. 결혼하자 그러니까 좋습니다라고 했던 거라면 지금은 우리가 결혼하면 이렇게 살게 될 거야라고 얘기할 때 다 듣고 오케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잡아다가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한테도 뿌리고 막 이렇게 식까지 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마지막으로 또 다시 이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얘기해요. 그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진짜 할 거야, 네, 진짜 할 거야, 네, 진짜 할 거야, 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으로 언약식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피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고 하루 종일 그 신혼여행 떠나기 직전에 친구들하고 공항에서 밥 먹고 출발했거든요. 피로연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피로연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맛있었겠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맛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을 뵙고 같이 먹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결혼식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저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say yes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약속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정말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을 다 정리해서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눈으로 바라본 복음과 삶. 우선 복음. 복음은 굿 뉴스죠.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소식들, 그 언약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죄를 지었는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오셔서 자기 편 만들어 주시고, 먼저 가지고 지켜 주시고, 먼저 예수님을 약속해 주시고, 먼저 찾아 아브라함을 불러 주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먼저 계속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계속해서 먼저 하세요. 먼저. 그리고 나서 먼저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반응이 포함되어야 언약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먼저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형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형리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요. 네 가지 영적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뭐 철학도 하고 종교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다 못 찾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네 가지 영적인 원리잖아요. 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마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으로 바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으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지고 우리의 죄 있는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뭐 그분이 좋은 사람인 거 다 알고 그래서 뭐 그분을 믿으면 영접하고 난 다 믿어지네요. 난 믿어지니까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믿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게 우리가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예수님 이걸 하셨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다. 오케이.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렇게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이제 전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성경은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그것의 반응은 우리가 결혼해서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삶이 없이 그냥 예수님 좋은 사람 결혼하자. 오케이 결혼하자 라고 하고 그냥 결혼식도 안 하고 결혼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언약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역시 굿 뉴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면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약성경에서 약간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아니,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고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성경이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언약이 결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모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처음에 얘기한 그 믿을 때는 결혼식을 올릴 때이고 뒤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라고 얘기할 때는 같이 결혼해서 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이 언제 시작됐냐? 부부 생활이 결혼식 할 때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부부 생활이 이제 결혼식 끝내고 실제로 살 때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걸 내 거로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언제 예수 언제 의롭게 됐다? 언제 예수님께 내게 됐냐?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도 이미 남편 거 아내 거 다 내 거죠. 근데 실제로 남편 거 아내 걸 내가 쓰게 되는 거는 결혼해서 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관점으로 안 보고 그냥 뭘 믿으면 그냥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지식이야 행함이야 이렇게 자꾸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결혼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언약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아마 어쩌면 저는 사실 잘 모르니까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굿뉴스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그렇게 남편이 결혼 전에 막 그렇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막 그러더니 결혼하는 순간부터 돌변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빨리 밥해 빨래해 나를 무슨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이 나는 하나도 이 결혼이라는 게 그냥 좋은 소식 같지가 않아. 나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쭉 한 내용들이 전혀 굿 뉴스로 안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부모님의 사랑도 어떤 분들은 사랑받으면서 잘 자라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혹시 부모님이 막 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빨리 내가 너를 키운 이 그거 생각해서 빨리 밥값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들은 뭐 부모 저기 뭐 백 사주던데 너는 나를 뭐 하냐 맨날 이런 얘기만 이제 들으시고 자라신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 이러면 또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굿 뉴스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은혜와 믿음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순종하라는 약속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한 남편이나 부모님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끝없이 계속해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은혜 언약에서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처음에 우리가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아들 이야기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언약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율법은 여전히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맞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예.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면 틀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율법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기 여자친구의 세세한 것,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는 남자친구 멋있지 않습니까? 아, 안 멋있나요? 뭘 좋아하는지 잘 아는 남자친구 멋있죠? 네. 제 아내는요 황토집에서 사는 걸 좋아하고요. 집에 그네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장독대에서 장 담그는 걸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예전에는 라면을 좋아했었는데요. 요즘은 순댓국을 더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베트남 쌀국수도 좋아하고요. 제 아내는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남편 멋있지 않나요? 아니 박수 아니 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멋있지 않나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이게 율법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 구약의 이런 율법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치 이제 결혼했으니 아내가 뭘 좋아했는지는 내가 알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결혼하고 났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한번 잡은 미끼에 아니 고기에 미끼를 또 주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싫죠. 이런 그냥 이런 말씀들도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는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실제로 내가 거류민들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적용할까 고민하는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 제가 지금 율법은 지키지 않아야 되는가에 필요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럼 율법을 그러면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얘가 여기서
반율법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으면 지금은 율법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인가?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지켜야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막 마음속에서 좀 한숨이 좀 나오면서 예, 뭐 지키라고 하니까 지켜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한숨이 막 쉬어지죠. 언약 신학, 성경이 전체적으로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 예전과 같이 율법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얼 얘기하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은요, 기존의 은혜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다른 언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은혜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해서 이제는 믿음이 아닌 뭐 다른 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도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은혜 언약의 다른 형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새 언약이냐면 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구약에서.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때가 되면 그때 내가 언약을 새롭게 맺을 건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된 그 언약이 바로 내가 얘기하는 새 언약이야. 은혜 언약의 큰 테두리 안에 새롭게 된 형태의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언약,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맺는다고 하는 그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맺게 될 그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이 막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율법을 보고 이제 그것을 행하게 됐는데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율법을 지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구약 성도들도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십계명도 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프로포즈 해주시고 결혼식을 올리고 했으니까 감동이 돼서 그 이후에 율법을 지켰던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이 마음의 감동이 훨씬 더 커졌어요. 왜 훨씬 더 커졌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게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죠? 예, 3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아니, 3천 명. 네, 3천 명. 아니, 어떻게 하면 3천 명이 될 수 있나요? 베드로의 설교 때 어떻게 3천 명이 돌아올 수 있었나요? 예, 비결이 뭐였죠? 예, 알면 우리가 했겠죠. 예, 그런데 예, 성령님께서 물론 이제 그때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예,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 그 성령님 강림하신 그 증표로 예, 뭐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그냥 기적만 일으켜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베드로 설교의 핵심, 그 설교 전체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요거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어디 본문, 구약 어디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구약 본문, 지금 본문 주의를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건데요. 시편 말씀으로 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편 16편 말씀을 주해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 이 설교 본문이 가지고 있는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편 16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쁨을 말하고 즐거움을 말해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땅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 언약 신학을 이제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신 합신의 안상혁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내용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들은 보통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이런 걸 생각할 때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신데 막 고난 당하시고 막 고통 당하시고 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막 이렇게 하셔도 한편으로는 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다가 또 한편으로는 에이 하나님인데 뭐 그 정도는 뭐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 그렇게 큰 건가? 뭐 이런 마음이 저만 있었나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안상혁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께서 자녀가 아주 어린 나이에 골수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지금은 이제 고3이 됐어요.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골수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초기가 아니고 가망이 없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부모의 심정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매일같이 이 어린아이가 매일 주사를 맞고 매일 치료를 받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처음에 주사 맞을 때는 막 울고 불고 막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한 두 달간 그냥 수도 없이 주사를 맞으니까 이제는 주사 맞을 때 뭐 전혀 미동도 없다는 거예요. 아프다고도 안 하고 때도 안 쓰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매일 주사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 너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이제 막 찢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사를 맞고 아무리 막 해도 전혀 고통도 없던 이 아이가 골수를 이렇게 수술할 때는 정말 그 고통에 막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막 자지러지게 막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 자녀를 보면서 교수님이 하셨던 생각. 아유, 자녀도 없는데 왜? 내가 대신 저 자리에 있을 수만 있다면. 교수님이 그래서 교수님이 저기도 되게 그 아픈 거 싫어한대요. 근데 그렇게 아픈 거 싫어하는데도 내가 저 자리에 대신 있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인간이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기에 그 자리에 대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자리에 대신 오실 수가 있었다. 그때 교수님이 하나님이 너무 부러웠대요. 이게 이해가 됐대요. 얼마나 기쁘셨을까. 인간을 위해서 대신 인간이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의 괴로움을 대신 당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즐거웠을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죠.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때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지켜야 돼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 해줘야 돼, 그게 남편의 의무야, 빨리 좀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아내가 좋아서, 아내가 뭘 좋아하지, 이거 해주고 싶어, 나 이거 해줄래 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주실 때 이 엠마로 갔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성경 역사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의 부분을 볼 때 한쪽에서는 율법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율법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율법주의도 반율법주의도 모두 언약이라는 테두리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두 아들 이야기, 이 두 아들 잔치에 초대받은 이 두 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초대를 언약의 초대, 이 결혼의 삶으로의 초대인 것을 알고 그 초대에 감격해서 그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에 응했다면 그 이후에 계속 잔치의 삶을 살겠죠. 그러나 이 초대를 그 삶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아니면 그렇게 하면 주어질 나의 세상에서의 유익들, 성공들 이런 거 생각해서 참여했다면 조만간 또 뛰쳐나오고 말 것입니다. 아마 이 첫째 아들은 잔치에서 막 이렇게 뭐 먹다가 아니 쟤는 왜 나보다 더 살코기 부분 아니면 이렇게 뼈 그 맛있는 닭 날개랑 닭 다리 부분 왜 쟤는 그거 먹는 거야? 나는 이렇게 퍽퍽살 먹는데 뭐 이게 막 퍽퍽해가지고 다시 뛰쳐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 나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먼저면, 그 마음의 감동이 먼저면 그러면 이 잔치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자꾸만 식어져 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갈 때, 우리의 감동이 식어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신앙의 그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자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뭐 성공, 뭐
집값 올라가게, 뭐 땅 팔아야 되는데 잘 팔리게, 뭐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 새 언약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으로 날마다 가득 차 불타오르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역시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중요한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예,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들의 개인적인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역시 간절하게 기도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